네,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오늘 남구프리의 주인공은 2019년 팀 내외 보험 12회 우승을 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8월에 입대한 조명우 선수. 2017 록소르 월드컵 대회 종합 에버리지 2.777을 기록하며 단일 월드컵 대회 에버리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선수입니다. 과연 두 선수가 어떤 멋진 샷을 보여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배치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는 장쿠션 10포인트, 단쿠션 8포인트, 노란 공은 장쿠션 73포인트, 단쿠션 29포인트, 빨간 공은 장쿠션 63포인트, 단쿠션 33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배치를 조명호 선수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조명호 선수는 강력한 스트로크로 리버스 샷을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빨간 공을 1적구로 장장단으로 치는 더블 쿠션과 노란 공을 1적구로 세워치기, 비껴치기를 짧게 보는 길도 보였는데요. 세 가지 다른 초이스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앞돌리기는 수구와 1적구의 거리가 상당히 멀고 각도를 형성할 때 그에 맞는 힘 조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더블 쿠션은 역회전과 임팩트로 밀림을 억제시키고 투쿠션부터 밀림과 회전으로 각도를 형성시켰습니다. 키스의 위험도 많고 각도를 잡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껴치기는 분리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1적구를 맞을 때까지 하단의 성질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속도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수구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명우 선수가 리버스를 초이스한 이유는 다른 초이스에 비해 수구를 큰 변화 없이 컨트롤하는 데 유리하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리버스를 칠 때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장점을 높게 주고 치게 된 경우입니다. 1적구를 맞고 밀리는 성질이 순간 강해져 단쿠션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의 경우죠. 장점을 너무 아래로 주고 끌려고 하다 보면 나오는 실수입니다. 수구도 뒤로 오고 힘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어떻게 쳐야 리버스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스트로크를 보게 되면 수구를 친 후에도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성으로 쭉 하고 나가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비 스트로크부터 평소보다 그립을 세게 잡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두 번째 배치입니다. 수구는 장쿠션 35포인트, 단쿠션 17포인트, 노란 공은 장쿠션 41포인트, 단쿠션 19포인트, 빨간 공은 장쿠션 55포인트, 단쿠션 30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배치를 산체스 선수는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산체스 선수는 회전을 잡아 뒤돌리기 대회전을 길게 성공시켰습니다. 저는 이 배치에서 앞돌리기 길게와 수구를 이적구의 아래로 내렸다 다시 올리는 역횡단도 눈에 보였는데요. 다른 두 가지 초이스로 쳐보겠습니다. 앞돌리기는 키스를 빼는 두께를 설정하고 이적구가 허공에 있어 득점 확률이 너무 낮게 느껴졌습니다. 역횡단은 본쿠션 설정을 잘하셔야 합니다. 빠른 스피드와 쇼트성의 팔로우로 원쿠션을 맞고 끌림이 바로 발생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공은 제가 굉장히 즐겨 치는 공이라 성공했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산체스 선수가 뒤돌리기 대회전을 길게 시도한 이유는 회전을 줄여 투쿠션에서만 각도를 잡아주면 자연스럽게 이적구가 득점선상에 걸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뒤돌리기 대회전을 칠 때 어떤 실수가 나올까요? 두 경우 모두 회전이 들어갔습니다. 회전을 주고 치게 될 경우 투쿠션에서의 각도 때문에 많이 길어지지 못해 직접 맞지 않는 이상 단쿠션, 장쿠션으로 돌아 득점하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어떻게 쳐야 길게 뒤돌리기를 칠 수 있을까요? 강하게 쇼트성으로 쳐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쿠션 이후 공이 나오면서 밀림으로 인해 각도가 길게 형성됩니다. 순간 땅 하고 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적구를 뒤돌리기 모양으로 돌아 나오게 만들면 어느 정도 포지션도 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산체스 선수도 이 점을 고려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두 배치, 조명호 선수는 강...
강력한 파워로 리버스 샷을. 산체스 선수는 회전을 죽여 뒤돌리기 대회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산체스 선수의 배치,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꼭 한 번씩 실수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